지자체의 금고 시장을 놓고 시중은행들의 진흙탕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출연금을 놓고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일이 많은데 금융당국이 출혈경제의 뿌리 뽑기 위한 첫 규제책을 마련했습니다. 박규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시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은 서울시에 3천억 원 규모의 출연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100여 년 동안 서울시 주거래은행이었던 우리은행 출연금의 2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를 계기로 출연금이 금고지기를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은행 간 출혈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은행 간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행정지도 방식으로 출연금 관련 규제안을 마련합니다. 행정지도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행정지도 하려면 이제 뭐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 기간이 있어요. 미리 예고를 해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은행법엔 재산상 이익이라는 표현으로 출연금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긴 하지만 출연금 문제만을 따로 떼어낸 별도의 규제안이 마련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국은 이번 규제안에 은행들 출연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고 유치 효과를 엿가락처럼 늘리고 출연금 안건을 이사회에 임박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사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게 지침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지도는 법령처럼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은행이 어길 시 경영유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어 현 깜깜이 출연금 산정과 심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아예 출연금 액수의 상한을 두는 것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되면 은행법 개정과 지나친 영업 규제라는 문제가 있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